철부 지급, 출전, 장자의 외물편, 한자풀이, 철, 바퀴 자국 철, 부, 붕어 부, 지, 칼, 어조사지, 급, 급할 급. 해석, 수레바퀴 자국의 괜 물에 있는 붕어의 급함. 의미, 매우 위급한 처지에 있거나, 몹시 고단하고 옹색함. 고사, 장자는 집안은 늘 가난했고, 밥을 굶는 날도 많았다. 장자가 어느 날 평소 친분이 있던 지방장관 감하후에게 양식을 빌리며 말하기를,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갚을 테니 얼마만 융통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감하후는 빌려주겠소. 고을에서 세금이 들어오면 300금을 빌려드리겠소라고 대답했다. 감하후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장자가 말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비유를 들어 감하후를 꾸짖었다. 어제 이리로 오는 길에 누가 저를 불러서 돌아보니 수레바퀴 지나간 자리에 붕어가 있었소. 내가 붕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붕어가 말하기를, 나는 동해의 파신인데 어떻게 한두 바가지 물로 나를 살려줄 수 없겠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알았네. 내가 곧 우나라와 월나라 임금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서강에 물을 끌어다가 그대를 살려주게 하겠네라고 하니, 붕어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나는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물을 잃어 당장 곤란에 빠져 있는 중이오. 한두 바가지 물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는데 당신은 그런 한가한 말만 하고 있으니 차라리 건어물 가게로 가서 나를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오라고 말했다.